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산행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가파른 산을 올라오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현재 이제 시작인 500, 해발 500 정도 됩니다. 해발 500 정도 되고 한 800까지 올라가서 그 수준으로 아마 계속 좌우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다닐 것 같습니다. 800 이상은 오늘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산행할 필요까지 없으니까요. 확실하게 있는 것들. 오늘은 구강자리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걸로. 처음엔 다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산행도 구강자리에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남는 시간에 이제 개척산행을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역시나 삼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성장이 빨라가지고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뭐 잎이 무성한 게 없다 보니까 늦게 나오죠, 그쵸? 삼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처음 맞이하는 삼구. 딸이 올라오는 건가요? 저 이렇게 짧게 올라오지 않는데 올라와도. 자, 오늘 반갑게 맞이해주는 구강자리. 작년에 이거 갓구였습니다. 갓구.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댈 일은 없겠습니다. 작년에 갓구였습니다. 갓구. 오늘 두 번째. 요놈도 삼구입니다. 완벽한 삼구. 요놈은 작년에 못 보던 놈인데 올라왔네요. 좀 전에 보던 거하고 성장하는 게 거의 같아 보이죠? 같은 새끼, 뭐 몇 미터 안 떨어졌어요. 그냥 둘러보다니까 보이네. 근데 저번에는 왜 못 봤나 모르겠네요. 그냥 처음 보는 놈이니까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부엽토가 뭐. 어우, 두께가 전부 부엽토네요. 어우, 깊이 들어갔네. 야, 돌멩이. 어디 봅시다. 자, 나이는, 하나, 둘. 잘 안 보이는구나. 하나, 둘, 셋, 넷. 4년 정도 돼 보입니다. 그냥 묻어둬야 되겠습니다. 뭐 모셔갈 정도의 크기는 안 됩니다. 역시나. 자, 세 번째. 여기는 오리지널 구강자리입니다. 오리지널 구강자리. 오리지널 구강자리라는 건 뭐냐면은 제 기준에 그랬습니다. 제 기준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제일 큰 걸 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야, 그거 캐느라고 참 많이 헤디집었는데 어떻게 잘 살아있네요. 잘 살아있어. 응? 야, 작년에 이곳에서 제일 큰 놈을 캤던 곳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 혹시나 해서 멀리서 봤는데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오다 보니까 잎이 보이길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자리에 또 올라오네요. 그놈이 요거 하나만 남긴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또 후손을 이렇게 남겨줬으니 그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로써 첫 번째 구강자리 다 둘러보았습니다.
두 개를 못 찾았어요. 세 개를 보고 갔는데 하나는 봤고 못 봤던 게 하나가 있었고 채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를 봤죠. 그게 다네요. 그리고 두 개를 보고 내려갔던 것을 올해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한번 이래 둘러보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하죠 뭐. 두 번째 구강짜리로 갈 것 같은데 거리가 좀 있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시간은 뭐 시간은 아직 많네요. 이제 현재 8시 15분 정도 됐고요. 아침에 좀 일찍 올라왔더니 저 아래로 계곡물 소리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네, 정상에 올라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이동합니다. 완벽한 사구입니다. 완벽한 사구. 야, 이런 곳에 있었다니 참. 길을 제가 잘못 들었어요. 오늘은 산행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스를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저거 해가서 코스를 잘못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찌감치 그냥 내려가야 되겠어요. 산행 7시부터 했으니까 8시, 9시 2시간 반 만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냥 이대로 집에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가까운 현재 위치는 아니죠. 벌써 자리를 옮겼으니까 그 전 위치에서 약 1km 정도 이동을 해서 나물 좀 뜯으려고 하고 왔습니다. 우산 나물 좀 뜯고 잔대 또 더덕은 뭐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잔대가 좀 많습니다. 지치가 가끔 있고 그리고 삼도 거기서 한 뿌리 모셔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강 자리죠. 그것도 한번 들려볼까 하고. 또 모친이 김밥까지 싸주셨는데 일찍 가기가 참 민망스러워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걸 보게 됐습니다. 참, 저 어릴 때는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말입니다. 야, 이거 여기 놨다가 그래도 치워놓은 게 어디예요, 그쵸? 참, 아직도 이런 게 있다니 놀랍습니다. 작동이 되는 건가 하고 제가 한번 펴봤습니다. 이야, 밟히는 이곳은 지금 양철판으로 개조를 해놨네요. 녹이 쓸어서 못쓰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역시 다른 걸로 개조를 해놨습니다. 자, 어휴, 보셨죠? 이건 뭐 물론 나무가 썩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건 여기 놔둬봐야 의미도 없고 하니까 고철로 팔아야 되겠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지는 소리로 들립니다. 여기 고사리밭이네요. 고사리밭. 근데 다 폈어요. 다 폈고 뭐 채취할 만한 게 없네요. 그냥 잔대싹도 보이는 대로 좀 뜯고. 여기는 450 해가 450 정도 됩니다. 여기 또 고사리가 여기 또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잔대싹입니다. 잔대. 가방을 내려놓고 싹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더덕입니다. 더덕.
이 도덕싹도 다 뜯어 먹습니다. 이거 아, 굵기가 꽤 굵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냥 잔대싹만 뜯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맑을 걸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변해서 빗방울 떨어져요. 빗방울 떨어져.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와, 참 이러면 곤란한데 지금 내려갈 날에도 또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아, 참 이를 우짭니까? 그냥 비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은 뭐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지나갈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서 아, 지치입니다. 지치. 지치는 쌍대네요. 쌍대. 이 정도 굵기고 쌍대이고 한 거 보면은 꽤 큰 놈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채취가 아니기 때문에 아 채취는 채취죠. 나물 채취지. 뭐 이걸 뜯으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삼행. 올해 처음으로 나올 때 이제 삼행이 먼저 나오고요. 뭐 빠르면은 다음에 바로 오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렇게 조만하게 보이나 이거. 참. 이거는 뭐 아직 한참 커야죠. 예. 혹시나 하고 주변에 또 많이 둘러봤는데 없어요. 없어. 아주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고 찾아봤는데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최소 한 5년 후에는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에.